네, 여러분. 자, 우리 일반 동사 현재 시제 들어왔죠? 오늘은 부정문 만드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If you want to see me again, 구독, 좋아요. 자, 일반 동사는 이제 비동사와는 다른 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비동사, 요거 현재형 세개 배웠잖아요. 얘네는 뒤에다가 not을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들면 비동사 부정문이 됐는데, 일반 동사는 뒤에다가 그냥 not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동사 뒤에 not을 못 붙이기 때문에 not을 붙여줄 수 있는 보조, 조동사 두가 들어와야지만 일반 동사는 부정문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여기 밑에 표에 가서 해볼게요. 일반 동사를 부정문에 쓰고 싶다. 뒤에다가 not을 못 붙이고 조동사, 여러분 익숙하시죠? do에다가 not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듭니다. 이때의 do는 진짜 부정문을 만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의미는 요 뒤에 남아있는 일반 동사가 가져가죠. 예를 들어서 주어가 I예요. I do not eat. 나는 먹지 않아요. 먹지 않아요. 의미는 여기 있는 동사가 반영되는 거. do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일반 동사를 현재 시제로 쓸 때, 조금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것이 뭐였냐면, 주어가 나, 너가 아닌 제3의 단수일 경우에 일반 동사 현재 시제인 경우 뒤에 s를 붙여준다 했었죠. 그러면 이걸 부정문으로 갈땐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은 not은 어디다가 붙인다? 조동사 두에다가 붙인다고 했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면 여기다가 s를 붙여주셔야 돼요. do는 es가 붙죠. 그래서 does not 하고 일반 동사에는 중복해서 s를 붙이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이대로 원래 형태 그대로 남겨주시면 돼요. 주어가 she 해볼게요. 그녀는 does not eat 먹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만 3인칭 단수 표시해주면 끝. 안 어렵죠? 곧장 문장 안에서 또더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 괄호 안에 보니까 가지 않는다 요거 하고 싶나 봐요. 그죠? 주어를 딱 보니까 복수네요. 그럼 우리는 그냥 조동사 do에다가 not을 붙여서 They do not go to school on some Saturday. 토요일에는 학교에 안 갑니다. 그렇게 문장이 나왔네요. 자, do not은 우리 합쳐서 그냥 축약해서 이렇게 또 들어 할수 있죠? 2번에는 나는 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나 봐요. 자, I 뭐 변화 없죠? 그냥 조동사 do에다가 not 집어넣을게요. I don't like traveling. 뭐죠? 여행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역시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싶은데 주어가 마이클이에요. 딱 보니까 3인칭 단수 주어. 자, 조동사를 붙이긴 붙이는데 어디다 붙인다? 3인칭 단수니까 does not 이것도 역시 축약한 형태로 그냥 적겠습니다. doesn't like cats. 마이클은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요. 여기다가 S를 중복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기다가 표시했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우리 엄마가 마시지 않아요 라고 하고 싶나 봐요. 자, 우리 엄마 역시 3인칭 단수. 그래서 do가 아니고 doesn't 하고 여기다가 not 붙여놓고 drink는 원래 형태 그대로 그냥 남기시면 돼요. 우리 엄마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5번, 우리는 먹지 않아요 하고 싶나 봐요. 자, we. 위는 이미 나와 있죠. Sorry. 오케이. 자, we do, 그죠? 주어가 복수니까 조동사 do에다가 not 붙이고 eat. We don't eat meat. 고기 먹지 않아요. 아마 채식주의자인가 봐요. 자, 이번에 영작으로 계속 갈게요, 여러분. 자, 내 사촌은 보스톤에 살지 않습니다. 일단은 my cousin, 우리 사촌은 살다라는 동사를 살지 않는다 했으니까 부정문으로 만드시면 돼요. 내 사촌 3인칭 단수. 그래서
doesn't. 예, 여기다가 3인칭 단수 표시 동사에다가 보여주고 live는 원형으로 남기죠. 보스턴에 살지 않고요. 뉴욕에 산대요. 그는 뉴욕에 산다. live라는 동사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현재 동사 s 표시 꼭 해주셔야 되죠. He lives in New York. 오케이. 2번.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이 야채를 먹지 않는데요. 자, 우리 아이들은 먹지 않습니다. 일단은 동사는 eat 들어와야 되고요. 부정문 만들어줘야 됩니다. 일반 동사는 조동사에다가 not을 붙여서 부정문. 우리 아이들 주어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였기 때문에 동사는 조동사 그냥 들어가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고기를 좋아한다 했으니까 여기는 좋아하다 like 됐죠. 주어가 복수인 경우에는 일반 동사 그냥 적으면 현재 표현 가능. 오케이. 그 다음, 남자친구와 내가 맥주를 자주 마신대요. 예, My boyfriend and I often 예, 마신다, drink 적으면 되죠. 지금 이 경우는 주어가 and로 연결돼서 두 명이었죠. 주어가 복수일 경우에 일반 동사는 그냥 적어서 현재 표현. 우리는 소주는 안 마신대요. 자,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예, drink 쓸 건데요. 부정문이니까 예, 조동사에다가 not 얹어서 들어가면 되죠. 주어가 복수일 경우에는 do. 오케이. 와인은 소화에 좋대요. 와인은 for digestion, 소화에 좋다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좋다라는 동사는 없어요. 그죠? 예, 좋다라는 동사는 없죠. 좋은이라는 형용사, good. 형용사가 좋은에서 좋다라고 서술어가 되려면 비동사를 만나줘야 되죠. 예. So wine is good for digestion. 소화에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녁 식사 후에 와인 한 잔을 마신대요. 자, 나는 마신다. 예, drink. 와인 한 잔을 우리 예전에 이거 배웠죠? 예, 한 잔. glass of wine after dinner. 이렇게요. 넘어가죠? 마지막입니다. 우리 언니는 아들 두 명 있나 봐요. My sister, 우리 언니가 아들 두 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have. 그런데 my sister는 딱 보니까 지금 sister에 s 없죠? 주어가 단수일 경우에 동사에 s가 붙는데 이 경우는 약간의 변화가 생겨서 has 아들 두 명 있다 그랬으니까 two sons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아들 두 명 있고요. 그녀는 딸이 없대요. 그러면 딸이 없으니까 딸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부정문으로 만들 건데 자, 우리가 부정문을 만들어야 하면은 조동사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조동사에다가 예, 그렇게 단수 표시해 주고 not 붙이고 이제 일반 동사, 뜻을 가진 일반 동사는 원형으로 뒤에 남는다고 했으니까 she doesn't have a daughter 하고 문장을 끝내면 되겠네요. 딸은 없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부정문 만드는 거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 복습 더 하실 수 있게 구글 닥스에다가 연습 문제 더 올려놓으니까 그것도 다운받아서 풀어놓으시고요. 곧 이어지는 해설 강의에서 다시 한번 요거 복습할게요. 또 봐요.